네, 민주학교 황성호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죠. LA 주민들 대상으로 한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두 달 전에, LA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난달 초에 시작했는데요. 이제 LA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이름은 LA 시티 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입니다. 약자로 ERAP, LA시 주택 커뮤니티 투자국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시가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과 건물주에게 렌트비와 유틸리티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기간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웹사이트 neighborhoodinfo.lacity.org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은요. 일단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LA시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거주지가 도시간 경계에 있어가지고 잘 헷갈린다. LA 시민인지 주민인지 아닌지. 그러면 neighborhoodinfo.lacity.org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자신의 집 주소를 입력하면 LA시 거주민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됩니다. 또 중요한 자격 요건은요. 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득이 줄거나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 실업보험 수혜 자격이 있으신 분들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개인도 해당되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가구 원수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한 유닛에 살고 있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룸메이트도 다 가구원에 속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요. 그 혜택을 받으시려면 소득이 중간소득 AMI 50% 이하여야 합니다. 30% 미만일 경우가 우선순위고요. LA 카운티 보조 프로그램의 경우는 그 중간소득 8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데, LA시 같은 경우는 그 저소득자가 많다고 보고 그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그 AMI 50% 이하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강 중간소득 50% 이하가 얼마쯤 되냐면요. 4인 가족 기준이라 그러면 $56,300가 4인 기준 AMI 50% 선이 됩니다. 또 3인 가족 기준으로는 $5,700, 2인 가족 기준은 $45,050가 중간소득 AMI 50% 그 기준선입니다. 선정 기준은요,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한해서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시가 한 달 동안 그 신청자를 모두 받아서 추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향후 렌트비를 못 낼 것 같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미 렌트비가 밀려서 못 낸 사람들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 추첨이 되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미납한 렌트비의 80%를 시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고요. 이때 집주인은 밀린 렌트비의 20%를 본인이 면제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이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밀린 렌트비의 25%를 집주인에게 납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민이 렌트비의 일정 부분을 납부했다고 보고 현행법인 SB91에 근거해서 일단 퇴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요. 컴퓨터나 휴대전화 모두 가능하고요. 웹사이트 hcidla.lacity.org에 접속한 뒤에 오렌지색으로 된 그 Tenants Apply Here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름과 성,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접속하셔가지고요. 그 웹사이트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또 필요 서류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또 웹페이지 상단에 왼쪽 상단에 보면 구글 번역기가 있거든요. 한글로 바꾸면 번역이 됩니다. 일부 번역이 애매하거나 틀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고요. 또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은 핫라인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833-373-0587이고요.
평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요일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LA 시리 주민이 아닐 경우는 housingiskey.com을 방문하셔서 그 다른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LA시 주민이란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그 렌트 계약서와 현재 집주인이 발행한 통지서 등 렌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또 필요하고요. 이때 그 현재 및또 과거에 밀린 렌트비를 입증할 수 있는 렌트비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텍스 리턴이나 1099 실업급여 서류 중이중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해고 통지서, 뭐 줄어든 근무 시간을 나타낼 서류, 그리고 실업보험 통지서 등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하나 또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 갑작스런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본인의 임대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때 반드시 렌트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주소지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각종 그 발행 통지서라든지 유틸리티 빌 이런 것들로 대체 하시면 됩니다. 또 저는 또 서브리스를 하고 있다. 이때 서브리스 하는 사람들도 이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네, 자격이 됩니다. 혜택은요, 서브리스를 준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룸메이트가 있는데, 룸메이트는 경제적인 피해를 받지 않아가지고 렌트비를 잘 내고 있다. 그런데 나만 그 해고를 당해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룸메이트도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룸메이트와 소득과 본인의 소득이 모두 합해서 계산해서 중간소득 50% 이하여야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라 한 유닛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그 가구원이니까요. 그 합한 소득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렌트비를 못 냈던 집에서 이사를 나왔다. 혹은 이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렌트비를 못 냈었는데 못 내다가 그냥 이사를 해버렸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프로그램은 안타깝게도 거주지 기준으로 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바뀌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이 프로그램의 맹점이기도 하는데요. 이점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해버리면 그 전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렌트비가 밀린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권은 렌트비가 밀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우선권인데요. 그래도 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보니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렌트비가 밀릴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도 3개월치 렌트비의 25%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혜택을 받은 돈은 그랜트 성격이라서 다시 정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고요. 아파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의 정보를 모른다 그러면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 매니저 정보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또 AMI 계산할 때 실업보험금을 받은 것도 다 소득에 해당되니까요.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만약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다가 중복 신청했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미 신청된 것은 없어지고요. 업데이트된 내용이 그로 대체되니까요. 중복 신청하신 경우는 최신 그 자료로 대체됩니다. 또 집주인의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집주인의 신분 증명 서류, W9 폼, 또 입주민이 밀린 렌트비가 밀렸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 문서, 또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갖추면 집주인이 갖춰야 할 서류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이번 LAC 주민들을 위한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Q&A를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엔 실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 건지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접속해야 될 웹사이트거든요. 웹사이트 주소 이름은 hcidla.lacity.org로 가시면 이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아래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한국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는 여기다가 클릭하셔가지고 코리안을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Tenants Apply Here 여기를 클릭하면 되거든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곳에다가 자신의 이름이랑 그 성,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요. 여기서 레지스터를 누르면 자신이 입력한 이메일로 메일이 발송될 겁니다. 저는 이런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력한 이메일에 이렇게 내용이 오고 그핀 코드가 나오고 새롭게 아이디를 만들어라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set a new password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이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set a new password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요핀 코드를 기초로 이제 아이디를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숫자 여러 개에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를 만들고 최종으로 로그인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제가 그 중간 단계를 이미 해서 안 보이는데 그 최종 로그인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성 그리고 태어난 날짜, 월, 일, 해 적으시고요.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본인이 거주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똑같은 이메일 주소, 성별, 인종 구분, 그리고 선호하는 언어, 각각 누르시면요.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면 한국어다, 영문 영어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Tenant Current Rental Unit Address인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렌탈 하고 있는 곳의 주소와 그 유닛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주소 입력하시고요. 이쪽에 유닛 번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주소, 시, 주, 집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his is my correct address 하고 눌리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which best describes your rental unit? 주거 형태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싱글 패밀리 홈인지 아파트인지 컨도미니엄인지 호텔인지 아니면 rent a room in a house 집 주택 건물에서 렌트를 하고 있는 건지 기타다 이거 챙기셔가지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o you currently have a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and blah blah VASH 섹션 8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그 보조를 받고 있냐라는 내용이거든요. 받으면 yes 아니면 no 클릭하시면 되고요. Tenant mailing address 우편을 받는 주소가 어디냐 위에 입력했던 것 같으면 same as above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각각 다시 또 입력하시면 됩니다. Financial assistance needed 그러니까 현재 주택 보조를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What's your monthly rent? 한달 내는 렌트비가 얼마냐? 여기 클릭하셔서 기록하시면 되고요. What type of financial assistance do you need at your current rental unit?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유닛에 해당하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 Back rent owned. 이미 그 밀린 렌트비를 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걸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작되는 날짜 클릭하시면 되겠죠. 언제부터 밀렸는지. 혹은 이제 향후 밀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Tenant Household Information 거주지에 그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Total number of members in my household 가구 구성원 수가 몇 명이냐 자신을 포함해서 뭐 3명이면 3명이다 뭐 4명이면 4명이다 클릭하시고요.
total numbers of members in my household over 18 years of age. 18세를 넘는 초과하는 그 가구 구성원 수가 몇 명이냐 또 누르시면 되고요. Total number of members in my household under 18 years of age. 18세 미만의 가구 구성원이 누구냐 몇 명이냐 그러면 또 알아서 체킹하셔가지고 누르시면 됩니다. Are you or anyone in your household currently unemployed due to the circumstances related? COVID-19 때문에 혹은 이거 관련해서 당신이 지금 신청자 혹은 다른 사람들 가구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 실업을 현재 당했냐 현재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yes 아니라면 no 하시면 되고요. 언제 실업됐느냐 날 달과 날짜 연도를 기록하시고요. Do you or your household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그 실업급여 베네핏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yes 아니라면 no 클릭하시고요. 받았으면 언제부터 받았느냐 또 날짜 기록하시고요. Total annual 2020 household adjusted gross income. 그 2020년 세금 보고에 최종 그 조정된 그 전체 소득이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구 구성원들의 모든 그 소득을 합산한 걸 여기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The total 2021 monthly household income of everyone living in my house as of today. 오늘 기준으로 2021년 한 달 동안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가구 구성원의 전체적인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기록하셔야 됩니다. 한 달 소득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아래 단계는 이제 가구 구성원들의 멤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 이름, 성, 생년월일, 뭐 테넌트와 관계, 현재 고용된 상태, 아니면 실업 상태 등등 이제 클릭하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Prior participation in 2020 City of LA Emergency Rental Assistance Subsidy Program. 그 2020년도에 ERAS라는 프로그램에 그 참가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어플라이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어플라이. 했으면 yes 아니면 no. 했으면 그때 신청했던 것과 같은 주소지에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렇다면 yes 아니라면 no. 그 ER 신청하셨던 분은 그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기록해야 됩니다.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 넘버가 기억이 안 난다면 I cannot locate my application number 이걸 클릭하시면 그냥 넘어가네요. Landlord information 집주인의 그 information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성, 매니지먼트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Monthly rent payment information 월세 렌트비 정보고요. The name of the person or business you send. 그 본인이 이제 그 납부하시는 곳에 그 비즈니스라든지 업체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 그러니까 납부하시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받는 사람은요. How do you pay your rent? 어떻게 렌트비를 평소에 내느냐? 뭐 전자 상태로 이제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간다 아니면 우편으로 간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직접 전달했다 해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유닛 있는 주소, 유닛 번호, 시리, 주, 집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은 이제 필요 서류를 그 업로드 하는 겁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큰 항목이 있습니다. 각각 보시면 그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셔가지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을 그 입력할 때 운전면허가 있다, 혹은 뭐
여권이다. 그럼 이걸 클릭하셔가지고요. 업로드를 누르셔가지고 파일을 첨부해야 됩니다. 복수로도 지금 보니까 그 업로드가 되네요. 복수로 넣고 싶은 분들은 복수로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 서류는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넌트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렌탈 하고 있다는 그 리스 서류. 그러니까 랜드로드의 이름과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그 노티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은행 스테이먼트,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지가 달린,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각각 보시고 있는 것들을 그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린 렌트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 해당 사항들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2020년도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한 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방식으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필요한 서류는요. 다음 필요한 서류는요. 올해 이번 달 이제 한 달 동안 그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셔가지고 입증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실업급여 등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또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는 참가 동의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그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가 나오거든요. 이걸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다음은 이제 이 정보를 공유, 정부기관과 공유하겠다라는 동의서고요. 동의하겠다, 옵셔널이네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테넌트 서티피케이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확인하겠다, 맞다라고 하시면 이걸 클릭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Submit Application 하면 이 사항들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